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꿀꿀. 이번에 볼 게임은요, 카크라셔. 이 녀석이 하지만 친구에게 함부로 이 쇠 지뢰를 흔들면 안 되는 것이었고요. 일단은 코어를 부시기 위해서 작업을 해놔야 되거든요. 아이고, 소리가 너무 크다. 코어를 부시는 이유는 바로 돈을 많이 주기 때문이죠. 아, 지금 누군가가 이미 에너지를 충전시켜 놓기 시작했어요. 12분 뒤면은 터트릴 수가 있게 되었네요. 그럼 바로 그냥 차 부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차를 부실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구만요. 제일 비싼 차를 부셔야지 돈을 많이 주는 차를 부실 거예요. 맞아. 이거 부실게요. 트레인 디스트로이어! 트레인 디스트로이어 이름이 디스트로이어야? 파괴자야? 무슨 트럭 이름이 디스트로이어?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트럭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새로 추가됐나봐요. 아닌가? 부셨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가? 잠깐만, 소리 켜야 돼 이거. 뭘로 부시지? 얘를 뭘로 부시면은 잘 부셨다고 소문이 날까요?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한 부시기 방법은 일단은 계단에서 구르기! 맞아. 근데 이거 길다래가지고 구를 수 있을까? 보자! 톡톡톡톡! 아! 아! 길어가지고. 안 굴러요, 여러분. 줘서 안 굴러요. 제가 직접 굴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녀석이 안 굴러. 굴러라! 아이, 안 그러네. 어떡하지? 안 그러면요, 여러분,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들어서 다음 거 타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 안착했다. 좋았다. 밑 널반지 전부 다 때려서 날려버려 주시고요. 좋았다. 바로 다음 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는 썸밋 카사딘. 이것도 저번에 부셨었던 자동차인데 생긴 게 좀 특이하죠. 한 번 부시고 두 번 부셔도 또 봐도 굉장히 뭔가 색다른 느낌의 자동차예요. 아닌가? 이거 이런 차 안 타본 것 같은데? 왜 안 타죠? 아니, 왜 안 타줘요? 타주세요. 어? 승차 거부? 이럴 수가? 말도 안 돼요. 내 차인데 딸 안 태운다고? 발로 직접 움직여야 되는 것이었어요. 녀석아, 바퀴 녀석. 새로 추가된 자동차 같은데요. 이거 안 타본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차 안 타고 본 것 같은데. 자동차가 새로 좀 추가된 게 있나 봐요. 오, 좋아. 그냥 막 부셔 그냥. 뭐 녀석이가 넌 바퀴 없어 이제. 감히 날 안 태우려하다니 녀석. 작살을 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제로 저러면 안 돼요. 네, 실제로 저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타봤던 것 같은데. 아까 그것도 타봤었나? 근데 왜 앉아지지가 않지? 앉아서 뿡뿡 가. 이것도 안 타진다. 어? 뭔가 이상해요. 버그 걸렸나봐 나. 아, 어쩔 수 없다. 몸으로 밀어야겠다. 가자. 위로 가서 부셔버릴까? 피그야. 우린 이제 자동차로 운전을 못하게 되었단다. 왜요? 아까는 했잖아요. 모르겠어. 네가 아까 계단에서 자동차를 부시는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고 자동차들이 겁을 먹은 것 같아. 안돼. 나는 무섭지 않아, 얘들아. 녀석들이가 짤. 오늘은 쇠지뢰로 돈을 벌어버리겠습니다. 녀석들 이거 안 갈 거야? 안 태워줄 거야? 어? 녀석들 이거. 새로 나온 자동차인가? 왜 안 타지지? 왜 안 타지는 거예요? 어째서 안 타집니까? 네, 어이가 없네 이거. 이것도 새로 나온 건가? GT 쿠페. 자동차가 좀 추가됐나 봐요. 왜 안 타지지? 이것도 안 타져. 아이, 뭔가 잘못됐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왜 이러지? 아까 타졌던 거 다시 소환해보자. 아까 이거 탔죠? 트럭은 탈 수 있니?
트럭도 안 타줘. 아 버그다 버그. 버그예요 버그. 아 이럴수가 트럭의 저주야. 내가 아까 이 녀석 때려 부셨던 이 녀석이. 녀석들 내 친구들한테 다 말해서 너는 절대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지 못하게 하겠어 라고 저주를 온 사방팔방에 다 날려버려가지고 저는 자동차를 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그야 피그야 어떡하니. 우리 이제 자동차를 못 한단다. 안돼 안돼. 우리 일단 다시 들어와 보면 어떨까?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다시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들어왔는데요. 자 아까 또 차가 또 열렸거든요. 뭐를 열렸었지? 지금 내가 탈 수 있는 게 5.5니까 이거 로데론 DMC라는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고 계십니다. 이거 그 이니셜 D 나오는 그 차 닮았다. 그 두부 배달하는 그 청년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인데. 아 됐다 탔다. 아 여기까진 소문이 퍼지지 않은 모양이구만. 녀석 너에게 뜨거운 맛을 선사해주마 하며 사실은 시원한 냉각기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나는 말과 행동을 반대로 하는 피그 피그다 꼴꼴꼴꼴 바사삭 바사삭 얼어버리고 있고요. 아주 깔끔하게 얼어버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 냉각기 성능이 좀 올라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빠르게 얼어버렸습니다. 딸 나머지는 내가 때려. 다 된건가? 다 얼은건가 봐요. 이제 됐나봐. 다른 차 다른 차는 이번에 탈 차는 따찌 차지 STR. 저번에도 탔었던 자동차일 텐데 이상하게 다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해요. 느낌이 새로워. 마조 언제 타도 새로운 차를 타는 느낌. 아주 좋은 것이죠. 언제도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치고 질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지. 가 빨리 가 녀석 들어가 밀어줍니다. 그러면은 뽀로록 빠져 들어가가지고 갈갈갈갈갈갈갈갈갈 아주 깔끔하고 이쁘게 달려버렸던 것이었다. 나도요 피그야. 너는 슈퍼휴먼이라서 이런 녀석들한테는 상처를 입지 않는단다. 그렇군요. 저는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는 슈퍼맨이 되었어요. 맞아 피그야. 너는 이제 이 세상을 구하러 날아다니기도 해야 될 거야. 하지만 전 날개가 없는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동차들을 타고서 날아다녀야지. 맞아요. 나중엔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만들어질 거예요. 아 이건 미니건으로. 이건 하늘을 날지 못하니까 미니건으로 아주 두두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혼주를 내주도록 하려고 했는데 너무 나아서 뭐야 왜 안 맞아? 맞춰라 구워! 토토토토토토토 왜 안 부서져? 와! 이 녀석으로 정했다. 이 녀석도 슈퍼가 아니었다? 슈퍼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다 부서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피한 줄 알았는데 못 피했다. 이번에는 화물차! 기름통차인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요런 차 보면은 굉장히 조심해서 피해가야 돼요. 사고 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뽕 하고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블랙홀로 가자.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전부 다 깔끔하게 다 빨아들여 버리는 것이요. 더덕 띠딕 삐 들어갑니다. 잘 깃어요. 나만 빼고 다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블랙홀에서도 자유로워요. 맞아 피그야. 너는 이제 슈퍼 울트라 슈퍼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 자 자 이번에는 스쿠도 크레스트. 뭔가 좀 이제 지프와 승합차의 결합이 된 듯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인 것 같은데요. 많이 타면 한 아니구나. 여기 뒤에 그냥 저거였구나. 여기 빼버리고 여기다가도 사람 안 치면은 한 명 네 명 해가지고 한 10명도 탈 수 있겠다. 와 10인승 자동차 대박. 10명이면 와 거의 축구 한 팀을 태우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짜부짜부로 하자. 굉장히 튼튼해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부서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짜부짜부로 혼주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파 문이 열리고 다 컨베어 벨트가 움직이고
컨베이어벨트 움직이고 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 스쿠드 크레스트의 운명은, 아 벌써 바퀴가 없어지고, 아 짜부콩 버티지 못했습니다. 와 이거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 독수리다. 와 완전 다이아몬드 같아요. 이건 뭐야? 쉐보레 건가? 쉐보레 코베트 시티? 오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앞에가 마치 미니카, 그 어릴 때 갖고 놀던 미니카 뾰족한 그런 엄청난 스포츠카 모양처럼. 와 다이아몬드 반짝이는 거 봐. 오 대박. 와 이 친구 이거 미사일 쏘러 가네? 친구야! 미사일 쏘면 안 돼, 친구야! 친구야, 같이 가! 친구야, 아, 여기 그거다! 까, 저 친구를 따라잡겠어! 부딪히면 속도가 줄어든다고 저 친구 따라잡았는데, 아, 너무 늦었구만. 이미 늦었구만, 친구야. 어, 이미 늦어버렸어. 폭탄 안 터지게 조심해서 잘 해체하도록 해. 좋습니다. 다음 차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차는요. 다치 차죠. 이거는 굉장히 옛날에 좀 타고 다닐 듯한 자동차인데 캐딜락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네요. 갑시다. 이거는 나는 또 어디로 가야 할까? 안 해봤던 거, 오랫동안 안 해봤던 걸로 가자. 그래, 여기 가자. 오랜만에 트럭 사고 트럭 충돌 테스트예요. 트럭이랑 충돌을 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딱 누르면은 누군가가 핵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일단은 잠깐만, 코어 나도 코어 폭발 시켜버려야 되는데, 코어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내 자동차가 나왔나? 나왔다! 안녕 자동차야, 트럭이랑 힘내서 싸워봐. 저 트럭 왜 이렇게 세? 저 트럭 엄청 세요. 그냥 밟고 지나갔더니 아 작살이 나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쎄도 너무 센데 음악하게 세거든요. 이 친구 너 코어 액세스권 있어? 없지? 난 있어 친구야. 아, 에너지가 없잖아. 에너지 모으는데 20분이 걸린다는데. 이제 뭐지? 땅! 쨍그랑! 이걸 누르면 이제 에너지가 뭔걸 터지면서 그게 되는 건데, 저거는 3시간에 터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탈 차는요, 캐딜락 에스칼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부품들이 파트가 75,000이 되면은 또 새로운 크러셔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75,000이 되면 새로운 크러셔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64,000에 이르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무려 이제 만 파츠만 더 모으면은 저도 빠르게 저 75,000짜리 새로운 4개의 크러셔를 사용해가지고 더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동차를 부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신나는 일이죠. 좋아요. 뭐 작동시키고 잘가 자동차야, 안녕, 다음 생에는 더 튼튼한 자동차가 되기를. 여기는 왜 비어있지? 여기서 구경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보라고? 직접 보라고? 밀어주라고. 빨리 안 들어가 하면서 이렇게 등 이렇게 살짝 긁어줄 수 있고요. 좋습니다. 안전이 깨끗하게 갈리고 있어요. 파트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좋아요. 좋습니다. 다음 차는 아반떼 로플. 오! 이거 뭐야? 나 이런 차 안 부셨던 것 같은데? 새로 추가됐나봐요, 진짜. 아닌가? 부셨었나? 기억을 못하는 건가? 뭐야, 이거 리무진이잖아? 완전 리무진이에요. 여기 안에 엄청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막 탁상에서 음료수도 마시고 막 얘기도 하고 과자도 먹고. 나도 먹고 싶은데. 나도 먹고 싶어요. 나도 들여보내줘. 거기 말고 나 저기 앉을래요. 저기 앉아보고 싶어요. 그렇지, 들어왔다. 들어왔어. 어이, 아이, 에이,
나는 뭘까요? 그냥 운전수단 해야겠다. 피그야, 이 차 굉장히 길어요.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차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난 못 본 것 같지? 뭐지 이상하네? 추가된 건가 진짜? 저희 화염 방사기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기울어진 속도 테스트에서 안전성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안전해야 되거든요. 사고가 나도 슈퍼 울트라 안전해야 되는 자동차! 빠방! 맨 뒷좌석은 안전했다. 맨 뒷좌석은 굉장히 안전했네요. 하지만 뒷좌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완전 아싸리 나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신난다. 나랑 태웠더니. 자, 다음 차는 캐딜락이다. 이게 캐딜락이라고요? 이상하네. 내가 알던 캐딜락은 조금 다른데? 차가 좀 추가된 것 같아요. 아닌가? 추가됐나? 추가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하나 더 부셔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번에는 여기 친구랑 같이 들어갈까? 친구 들어가는 데 가야겠다. 친구야 어디로 갈 거냐? 친구야 어디가? 굉장히 빨라요. 와, 왜 이렇게 빨라? 뒤집어졌어. 친구야 어디? 친구야 괜찮아? 친구야 어디 굴러가지고 자동차를 아주 작살을. 친구야 타! 들어다 줄게 친구야. 돌아가버렸다. 와 친구, 저거 친구. 와, 오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차를 해가지고 뒤집을 수가 있었다니. 여기 스턴트 파크에서 잠깐 간다. 꽝 꽝 꽝 간다. 이번엔 된다. 360도 꽝. 보셨습니까 여러분? 불도 붙었어. 도망쳐 터진다. 도망쳐. 이제 운전이 안 돼요. 불 꺼야 돼. 불 껐어요. 엔진을 뜯어내가지고 불을 꺼버렸어. 360도는 조금 실패했어요. 다음 자동차로 이걸로 속도를 내가지고 진짜 360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 차 빠를 수 있으려나? 빠르려나? 빨라야 되는데. 굉장히 딱 봐도 느려 보이죠? 왜 돈이 왜 올라가지? 이상하네. 이쪽이 아닌데 절로 돌아가야겠다. 뿌뿌뿌 달립니다. 자동차가 운전이 굉장히 잘 돼요. 이 차 스무스하게. 왜냐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이죠.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속도가 빨라야지 거기 그 360도 중력을 이겨내면서 엄청난 속도로 돌 수가 있을 건데. 첫장 뜯어졌어요. 피구야 이참에 그냥 오픈카로 달리자.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픈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됐다. 스포츠카로 만들어버렸어요. 가자 피그야. 왜 자리 안 앉아줘? 또? 천장만 뗐는데 왜 안 가는 거냐고 녀석. 이거 다 때려 부셔버려 주시고요. 좋았다. 바퀴 뜯어내 주시고. 여러분 진짜 차에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경찰서 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진짜 차는 이렇게 다루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스쿨버스! 학교버스는 그냥 지나갈게요. 네, 학교버스는 부수고 싶지가 않네요. 네, 다음 거 못 가지? 요거 이번에 다시 타자! 이 녀석! 봐줬다! 한번 봐줬어요.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 4번 출구였나? 그 길 있던 데가 4번 출구였나요?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이다. 가가지고 360도 한번 돌아볼게요. 이게 360도로 가려면은 충분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야! 살짝 박았는데 이런다고요? 나 안 되겠는데? 얘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얘는 안 되겠어요. 얘는 안 되겠어요. 살짝 그냥 톡 박았는데 완전히 작살이 나버렸어요. 여기 말고 여기로 점프로 돌고래 점프! 나 어딨어? 녀석이 내 목을 잡고 머리를 껴버리게 하다니. 아주 똑똑한 녀석이에요. 아주 똑똑한 녀석이었어요. 하지만 용도가 틀렸습니다.
이 친구는 그 스피드를 내는 데는 확실히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 승합차. 이 친구는 속도가 좀 잘 나오겠구만. 좋다. 이거 타고 공중 10연 바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부터 좀 묵직해. 오, 좋습니다. 잠깐, 여기가 아니야. 오, 좋아요. 위에 구멍도 뚫려 있어서 아주 시원할 수도 있어. 근데 겨울에는 추울 텐데, 이렇게 되면은 겨울에 굉장히 춥지 않을까요? 맞아. 겨울에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 나무 안 바대치게 조심해가지고. 저기 도는 거 있거든요. 요거 말고 요거를 타고 싶은데, 요걸 타려면 요로 가야 돼. 요로 가려면은 한번 돌아서 요쪽인데, 요쪽으로 올려면은 저기서부터 일단 가속을 받아가지고 속도가 한 150은 돼야지 저기를 뱅글뱅글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슬금슬금 속도를 내면서 붕붕붕 가다가요, 여기서 속도 80, 90, 택! 아, 좀 애매한데요? 갈 수 있을까요? 이 차는 다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중형차들은 안 되겠어요. 그 빠른 스포츠카들로 타고 와야지 저기를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얘네들은 너무 무겁고 안정적이라서 저런 360도 코스를 돌 수가 없는 것이었죠. 맞아. 자, 그러면은 일단 돌아가가지고 에너지 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얼마나 찼는지 보자. 다 차진 않았을 텐데. 에너지 코어를 터트릴 거예요. 에너지 코어를 터트리면은 전부 다 뻥 하고 터지기 때문에 터트리기 전에 자동차를 꼭 소환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11분이 다 남았네.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 에너지 코어 터트려 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크러셔 2 였어요. 그럼 안녕. 재밌었습니다.